일본 나가노현의 최근 군발 지진에 대하여 규모 8 강진의 징후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 중인 나가노현 북부 7번, 남부 3번의 지진들은 가미시로 단층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가미시로 단층은 더큰 지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 일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의 폭발 징후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최근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지대에서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인 것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는 후지산 북쪽인 야마나시현에서부터 최근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나가노현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약 140에서 150km의 길이로 뻗어 있으며,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목한 일본 내 110개 활단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나가노현 군발 지진 이후 도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도 3 이상의 강진 발생 중인 지역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7월 8일 이시가와현 노토 지방, 6월 30일 이바라키현, 6월 28일 동해북부, 6월 24일 후쿠시마현 앞바다, 6월 22일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 같은 날인 6월 22일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6월 22일부터 며칠 간격으로 강한 지진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7월 17일 초승달을 앞두고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록적 폭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후쿠오카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4명이 숨졌고 도로가 끊겨 주민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전 세계 화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부에 있는 마연 화산이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하여 필리핀 당국은 5단계인 화산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본은 규슈 남부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아소산이 6월 28일이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의 화산들도 화산성 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슬란드 파그라달스피아들 화산이 최근 2년 새 세 번째 화산 분화를 하고 있으며, 수천 번의 화산성 지진도 감지되었습니다. 지구촌의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며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은 이상기후가 도미노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에서 폭설이 내리면 유럽과 일본에서도 폭설이 내리고, 최근 중국 중부 지역에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였고, 그 후 미국 뉴욕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폭우 상황이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월에는 일본에서 선상강수대가 13번이나 발생하여 서남부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